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5월 31일 5월 마지막 경마인데요. 자, 오늘 금요 경마는 아마 6월 달 경마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월말 경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주 두수도, 출주 두수도 좀 널널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곳곳에 달러박스 배당마들이 숨어있는 경주가 많습니다. 열심히 찾아냈고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예측이 되고 자신 있는 한 주 예상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승부처는 제주 357, 부산 1367입니다. 그 중에 승부처가 제주 57, 부산은 67. 이렇게 승부로 들어갑니다. 조철의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영상 끝나고 입금하시고 성함을 꼭 남겨주시고요. 자, 월정액 한달 문자, 4주 경마 12회, 12번 문자 받는 거요. 36만 원이죠. 자, 그런데 20만 원, 거의 반값으로 할인이 됩니다. 조철의 월정액 문자 신청은, 자, 요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계좌, 입금하시고 성함 남겨주시고요. 일반 문자는 위에 노란색 계좌로 기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한번 포인트 한번 짚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6권 1000m 별정 A형 이세마 경주가 오랜만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세마 10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재밌게 편성이 돼 있어요. 1조 마필 두 마리, 24조 마필 두 마리, 9조 마필 두 마리. 억지로 꽤 맞췄죠. 각 마방에서 두 마리씩 출주를 시키면서. 과연 얘네들이 어떤 마필에 승부를 거느냐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그래서 노림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부산 1경주, 신마 경주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빅 뮤지컬 스타가 강력하게 인기 1위, 대가리로 팔리죠? 1조 백광열이 내서 5번 벌마 브라운하고 같이 나왔는데, 거기에 백기리마번이 6번 아리온 태양입니다. 뭐 같이 1조 두 마리도 팔리기 한집 팔리지만 자이 6번 아리온 태양이 또 강력하게 대끼리를 형성을 해요. 2번, 6번 이두 마리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자 2번 빅 뮤지컬 스타 직전 재검시 모습 보면 진겸이가 스타트 잘 나와가지고 연습주행하는 애들하고 같이 뛰면서 1분 02초 9 기록도 상당히 좋고 콘코드 포인트 자마답게 덩어리도 500kg짜리 체격적 콘도 좋고 안쪽 게이트고 최시대 탔고 뭐 최시대가 요거 3번 용비패왕에 같이 능검을 받고는 여기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최시대 선택이고요. 자, 6번 마 아리온 태양 한번 요 2번 마요 얘기를 놓쳤는데 첫 번째 주행 심사 때는 덜커덩 늦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발주가 잘 나왔고요. 자, 대끼리로 팔리는 6번
아리온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첫 번째 능검에서는 덜커덩 늦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행 심사에서 발주 잘 나와 가지고 1분 02초 8. 자, 요렇게 2번, 6번이 바로 직전에 능검 받은 건 좋은 모습이었고, 첫 번째 능검에서는 둘다 늦발을 했던 놈입니다. 얘네 둘이 대길이에요. 신마 1000m 경주예요. 조금만 초반에 삐끗해 버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부러지든 둘다 부러지든 아무 할 말이 없는 게이 신마 경주인데요. 그래서 부산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노림수 마필을 하나 놓고 때리고 싶은 그런 경주기 때문에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2번 빅 뮤지컬 스타에 일단 한방 주력 예정이고요. 6번 아리온 태양을 받쳐가면서 요 노림수를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잠재력도 분명히 요두 놈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훈련도 준비 잘했고, 요번 경주, 요 놈도 발주만 잘 나오면 쌍승식 머리까지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노림수는 신마 1000m 경주 1경주부터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부산 1경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부산 3경주입니다. 자, 6분 1400 별정 A형. 자, 기복 마필들 접전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역시나 기복마들 혼전 경주긴 합니다만은 놓고 때릴 만한 대가리가 하나 보이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찍어먹기 10장. 자, 바로 10번마 플라잉 아이스입니다. 10번마 플라잉 아이스. 현장에서 근소하게 아마 대가리 팔릴 거예요. 다른 마필들도 많이 팔립니다. 현장에서 뭐 이상하게 역바람만 불지 않으면 10번마 플라잉 아이스. 평균 배당이 분명히 높을 겁니다. 똥말 경주. 자, 요 놈을 놓고 노림수 마필 한 놈. 요 놈이 있기 때문에 한방 짭짤하게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요번 경주의 포인트는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서너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를 꺾는 것들이 승부의 포인트고요. 요 노림수말 최소한 10배에서 15배 정도는 나올 것 같다. 한번 때려볼 만하죠. 10배, 15배.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승부처는 부산 3경주 찍어먹기 승부로 야물딱지게 구멍수 조절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3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개 후반부에 있습니다. 6경주와 7경주인데요. 요거 6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오픈 공개를 해드린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갖고 한번 승부 봅니다. 조철이는 한다면 하죠. 조철의 실시간 경마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조철의 실전 배팅, 인증샷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유튜브 조철 실시간 경마. 자, 이렇게 치시면 금토일 실시간으로 경마 라이브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주부터 다시 했습니다. 한동안 쉬다가 영상을 틀었더니 잘려가지고 빔이 새갖고 안 하다가 그냥 영상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뭐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같이 즐기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조철 실시간 경마 유튜브에 꼭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부산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이 9번마 파이어 매직이 대가리가 팔리죠. 자, 이번 경주는 어제 제가 여러분께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전부 싹 오픈. 자, 공개 승부처죠. 마범각이 공개를 싹 다 해놨으니까. 자, 육경주 현장에서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육경주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7경주입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최대 승부처고요. 요거 벤치 한 대 딱 걸렸어요. 무조건 요거는 배당으로 갖다 조집니다. 자, 이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이거 최대 승부처인데요. 최대 승부처.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배당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배당 노림. 배당 노림. 그럼 뭐가 있겠어요? 결론은 달러박스 대가리 또 간다는 얘기죠. 어떤 놈을 놓고 가냐. 자, 일단 요번 경주의 포인트는 10번마 쿨러닝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4번마 페가콘이 대길입니다. 10번, 4번. 얘네 두 마리가 들어오면 대길이죠. 이 대끼리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8배 이상은 나올 겁니다. 이런 거 한 방으로 보이면 때리면 이거 돈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놈이 다 불안하다. 자, 먼저 4번마 페다콘입니다. 이거는 어쩌다 갑툭튀. 갑툭튀가 뭔지 아시죠? 직전 경주 갑자기 발주가 탕 하고 잘 나오면서 그야말로 최적정기 천행가는 놈 외곽에 딱 붙어서 스타클래스 옆에 딱 붙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최적정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대로 빨려 들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부담도 좀 늘었고 마체가 좀 덜덜하죠. 443kg, 442kg. 자, 몸싸움이 좀 펼쳐져야 되는데 부담 중량도 좀 늘었고 직전에 그야말로 최적이라 그랬죠. 또다시 똑같은 전개가 펼쳐진다고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10번도 마찬가지죠. 쿨러닝. 문세영이가 타고도 진 이기고 대길이 팔리고 3착입니다. 페다콘이 어부지리로 대가리 칠 때 같이 뛰어갔고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입니다. 여전히 부담 중량이 높습니다. 얘가 그렇다고 이만큼 능력이 있는 말이 아닌데 그래도 끈끈하게 착승권에 계속 들어오니까 얘가 대가리다. 훈련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최선을 다했던 10번마 쿨러닝. 얘도 역시 대가리 마필로는 좀 불안해 보인다. 자, 그래서 이 10번, 4번에 대끼리 맞고는 너나 사세요. 이거 들어오면
조철이가 밀리리만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조철이 찾아놓은 달러 박스를 놓고 10번 쿨러닝, 4번 페가콘.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다 그랬죠. 고배당까지 엮어가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부산 메인 승부는 배당으로 한번 노릴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부산 7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자 이제 제주 3, 5, 7. 목이 너무 많이 잠겼는데요. 좀 목소리가 좀 작어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철의 문자 신청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2세 이상 신예 마필들인데요. 늘어난 첫거리가 변수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2번 마 제이킹. 이번 경주 우리 첫 승부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데뷔전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2차. 바로 다음 경주에 대가리를 쳤습니다. 자, 전부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물론 요번에도 2번 게이트지만 이두번 경주는요. 얘가 편한 전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2번 제이킹도 빠르지만, 2번 제이킹도 빠르지만, 나머지 마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 5번 마 최강 여제가 빠르죠. 원유리, 6번 마 청룡불빛도 빠릅니다. 9번 북문대로가 또 선행으로 계속 입장을 하고 있는 놈이고, 10번 마 무적휜도 3월 22일 경주에는 기습 선행 가가지고 꽂았던 놈이에요. 자, 이렇게 선행마가 상당히 많은 경주가 이 제주 3경주인데요. 자, 이 제주 3경주에 과연 이번 제이킹이란 마필이 생각대로 그렇게 편하게 전개가 펼쳐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2번이 편하게 땅 하고 나가면 되는데, 자, 이 2번 옆에 5번, 6번, 9번, 10번. 이거 다 선행이에요. 얘보다 빠른 놈들이, 맘만 먹으면 선행 갈수 있는 놈들이 이렇게 4마리가 더 있는데, 이 중에 한 마리만 앞에 탕 하고 튀어나가면요. 얘는 안쪽에서 처박혀가지고 다른 놈들이 넘어갈 동안 안에서 고러시가 될수 있는 확률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2번마 제이킹이 대가리로 팔린다. 너잘 걸렸다. 자, 제주 3경주가 그래서 첫 번째 달러 박스를 노리는 또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측권 10장. 2번 제이킹 많이 팔려라. 요번에 아예 부러질 수도 있어 보인다. 2번 제이킹도 있지만 편성이 만만치 않다 그랬습니다. 요거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 나오는 경주예요. 자, 2번 제이킹 첫거리 도전 900으로 늘어났고 선행 경합이 있을 경주. 너무 맹신하지 말자. 첫 번째 제주 달러박스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십시오. 자, 3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가 5경주와 7경주. 자, 두 개 혼전 경주인데요. 하나는. 자, 먼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상한가 한 방 딱 걸렸습니다. 고배당으로 상한가 한 방 때리러 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 88호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88호. 계속 한타가 부족해 보이는, 이게 5경주가 아니고 6경주가 왜 돼 있나. 계속 한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이놈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요. 자, 88호. 자연철 마방, 자연철 조교산의 마필이죠. 김경휴. 이빠이 조졌어요, 직전 경주. 그전 경주 문성호. 요것도 이빠이 조졌어. 얘는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취입 타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최근 두 번 경주에서 아무 하자 없이 탔는데도 계속 결정력이 부족했다. 4군 올라와서 걸음이 정체된 느낌이 갑자기 듭니다. 8번 마 88호 너는 부러질 확률이 더 많아 보인다. 88호를 대신 뒤로 돌립니다. 자, 요번 경주 달러박스. 제가 볼 때는 요놈이 냅다 앞선 선행까지 갖다 꽂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쌍복까지, 삼쌍까지 하시는 분들 요번 경주 배당으로 한번 승부 한번 보십시오. 자, 달러박스를 놓고 8번 88호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계속 한타 부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러지면서 나오는 고배당까지도 분명히 먹을 수가 있겠다. 자, 노립니다. 자, 5경주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 제주 경마 최대 승부처는 7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 상승세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 위에 써있죠. 부산 거도 그렇고 제주 거도 그렇고 조철이는 수요 라이브 시간에 우리 공부하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마번을 싹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철의 마범뿐만이 아니고 자, 우리 제주 이영찬 위원, 부산 김기경 위원, 그다음에 과천 우리 최영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의 객원 위원님들의 마범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요 라이브에 공개 오픈 해놨습니다. 자, 제주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이건 그냥 뭐 상한가 걸렸죠. 이건 그냥 상한가 걸렸습니다. 대가리가 어떤 놈이고 후착이 어떤 놈이고 어제 수요 라이브에 다 까놨다.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제 방송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5월 31일 조철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느낌도 좋고 상한가 두세 개 정도는 꼭 때릴 수 있는 그런 하루인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좋은 소식 들려드릴 것 같아요. 느낌도 좋고 조철도 돈좀좀 따가지고 마누라 용돈 줄 조금 더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계신 사모님한테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느닷없이 탁한 묶음 딱 갖다 드려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서방님 아침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꼭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조철의 문자 신청 꼭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월정액 한달 문자 20만 원으로 할인받는 반값으로 할인받는 월 12회 한달 문자 월정액 회원도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